그런데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도 눈에 띄더라고요. 블록체인 분야 종말적 분위기가 감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인데 네. 너무 공포 심리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계신 세 분께서는 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 분야보다는 블록체인 분야가 워낙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폐 분야부터 암호화폐 분야부터 해서 뭐 물류, 의료 진짜 많이 있는데 ICO의 그 침체 부분을 조금 과장한 걸로 보여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ICO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이걸 이제 종말로 근데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네. 작년 ICO 한 7조 한 450건 되는데 올해 심지어는 10월 달까지도 크게 잘 하는 데는 한 1000억 되고요. 아주 못해도 한 1000억이 아니고 한 1000만 불. 그다음에 한 그다음에 아주 못해도 한 10만 불. 그리고 실제로 한 24조 정도로 그 많이 늘어났는데 네. 그 전체 규모는 이렇게 늘어났고 실제 그 건수는 450건에서 한 814건으로 한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침체 분위기가 있지만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알짜로 하고 있는 데는 아직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종말론 이거는 약간 좀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그 동일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또 그 해외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가상 그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론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만약에 11월 달에 그 이제 뭐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었죠. 근데 만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을 때도 이런 시장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다른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이냐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시장을 죽였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시장에 투자를 했던 그 업체들, 투자를 받았던 업체들이 아직 뭔가 상용화된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죽었다라고 인식이 그렇죠. 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새로 뭐 일자리가 생겨났다거나 어떤 관련된 수요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것이 체감이 된다라면 네.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구태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따라서 동반 급상승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너무나 블록체인의 전체 모습이냐 국민들에게 비춰진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1년 지내놓고 보니까요. 그때 ICO를 많이 했던 프로젝트들이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훌륭한 서비스를 뭐 불과 몇 달 만에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는 서비스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 팀들을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발행했던 이런 프로젝트 팀이 ICO를 통해서 발행했던 토큰들의 실제 수요가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아까 이제 비관론도 마찬가지인데 비관론은 소위 지불형 토큰에 주로 국한된 비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건 소위 유틸리티형 토큰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틸리티형 토큰들이 쓰일 수 있는 서비스들은 아직 출시가 되지 않고 개발 중입니다. 아직 개발 중. 예, 개발 중이니까 토큰의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개발 네. 중인 특정 기업들을 언급해 주셔도 네. 되고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사실 있는지. 사실 우리 시즌 1 때 나왔던 네. 수많은 그 ICO 프로젝트들의 대표님들이나 네. C레벨 인사들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들도 다 ICO를 했던 프로젝트 팀인데 네. 아직 대부분 서비스가 뭐 올해 말 내년 초에 출시한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큰의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제 투자적인 수요로 사고 팔고만 거래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대 심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로 돈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나가는 엑시트 수요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관론까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개발 중인 많은 프로젝트 팀들이 이제 정말 가용한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내놓아서 그 프로젝트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토큰의 수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 게 저희 업계의 입장에 말씀드리면은 네. 새로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이게 스티밋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블로그를 네. 블로그의 비즈니스 구조를 전부 다 바꿨죠.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뮤직 플랫폼이 나오게 돼요. 멜론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제 네. 업뮤직이나 뮤직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좋은 서비스예요. 작곡가들이 모든 많은 돈들이 갖고 가게 해주는 서비스가 오픈이 되는데 기존에 너무 법률 이슈 등을 다룰 게 많고요. 또 법률 이슈에서 좀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 사업하기보다는 또 이 업뮤직 때문에 불필요한 돈은 비용을 물어서 또 외국의 샌드박스 지역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법률이 어떻게 보면 이슈를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서포트를 음악 시장은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다 돼 있고요. 합리적인 이제 과금 모델이 거의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블록체인 음악 시장, 블록체인 뮤직 시장에서는 이제 참여 보상을 무기로 토큰 경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어떤 모델이 합리적으로 또는 이렇게 안정을 이룰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와야 아는 거겠죠?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그거는 혁신가들이 할 일입니다. 네. 법률은 거기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초기 단계로 조금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속 걷고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하면은 그 블록체인 그 전달이 알고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보상도 되고 블록체인화 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분야고요. 그게 한국에서도 나왔고 또 뭐 리투아나 해외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직 시범 운영 단계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에너지를 보통은 한전을 통해서 쓰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열 에너지를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집에서 생성한다던가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팔 수도 있고 네.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슈머로 변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사실상 그렇게 시간은 오래 안 걸리고 다만 에너지를 모든 걸 할 수 있진 않지만 태양열 같은 경우 할 수 있다. 네. 제가 일부러 나오기 전에 한전에 전화해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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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그러니까 거또 해버렸죠. 네. 뭐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사실 이제 그 산업 발전 단계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따지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인터넷을 선을 깔기 위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산업들이 네. 어느 쪽에 초점을 다루고 있냐면요. 더 빨리 통신할 수 있는 기술, 더 많은 사람들이 통신할 수 있는 기술, 더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기술로 지금 트렌드가 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맞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전방위적으로 깔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중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런 컨텐츠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는 인프라 서비스들이 많은 그 돌풍을 이끌었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DAB라는 서비스들이 더 현실화된 그 모델로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